오체에서의 완결판 시간입니다. 정확하고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자부터 오체를 자, 먼저 단일 행자. 단일행이죠. 전서부터 자 여기 들어가시고 여기서 살짝 세워서 방향 전환을 해주셔야 돼. 그다음에 여기서 올라가서 이렇게 또 여기로 해서. 여기서 살짝 이렇게 세워서 방향 전환을 해주시고, 여기서는 이렇게 먼저 하시고, 이렇게. 그, 우리 길 사거리 있죠? 사거리의 모양을 본뜨 글자입니다. 이게 전서입니다. 전서. 그 다음에 예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서. 예서는 수평으로. 여기서 파임을 해주셔야 돼. 파임. 그 다음에 해서로 들어가겠습니다. 해서. 가로획이 오른쪽으로 많이 올라가죠. 이렇게 행서. 행서는 해서에서 약간만 흘려주시면 됩니다. 놓고 세워, 역시 세워서 여기서 거두어서 놓고 세워서 거두어서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거두어서 올려서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이 해서에서 바로 여기 하지 않고 세워서 분면 바꾸기 해주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흘려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초소는 많이 바뀌어요, 그냥. 이게 초소에서 단일 행자입니다. 자, 전서는 색이 단순하죠. 가로, 세로밖에 없어요. 여기가 둥글고. 예, 여기는 각이 지면서 또 여기가 둥글고, 색이 좀 단순합니다. 예, 중봉으로 쓰는 건 마찬가지. 자, 여기서는 여기에 이렇게 각이 지게 해주시고, 파임 하나 해주시고, 가로획은 수평. 해서는 정말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 규정이, 규칙이 아주 명확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역입을 하게 되는데 역입을 생략하고 바로 하셔도 됩니다. 좀 엄격하죠, 해서는. 행서는 이렇게 흘려서 이 해서의 꼴에서 이렇게 흘려서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맥이 이렇게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옷 의자입니다. 옷의
어두일. 옛날 두루마기 모양을 본뜬 글자죠, 두루마기. 자, 먼저 여기불 합니다. 여기불 항상 해서 중봉을 내려와서 살짝 세워서 방향 전환을 해주셔야 돼. 그대로 거둬줘. 오케이.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여기서 살짝 굴려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게 오드의자입니다. 정서가. 그 다음에 예서. 가로핵은 수평. 삐침도 이렇게 해서 모아서 이렇게 걷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이 어려워요. 넘겨. 넘기고.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분면을 확 세워서 왼쪽으로 반동을 주면서 바꿔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해서 자 가로핵이 오른쪽으로만 올라가죠. 오두입자 해서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흘려주시면 돼요. 행사는. 행사. 자, 점을 그대로 찍었다가 거두어서 와 받아. 받아서 넘겨서 또 세워서 넘겨. 여기서 거두어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세워서 분면을 바꾸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파임 대신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걷어주시면 돼. 그래야 다음 자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초선은 많이 바뀝니다. 자, 거두어서 연결되죠?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초선은. 그 다음에 볼견. 어진 사람이 눈으로, 이게 눈목자거든요. 눈으로 보는 것이라는 형태입니다. 자, 눈목을 먼저 씁니다. 이렇게. 여기서 전절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케이.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예서는 전서 형태에서 약간만 변화를 주시면 돼요. 자, 수평으로. 오케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요 밑에는 사람이 서 있는 상태이고, 요거는 눈이고, 그렇습니다. 눈으로 서서 보는 형태이죠. 해서. 해서를 여기다 써볼까요? 자, 가로액을 많이 올립니다. 놓고 또 세워서 옮겨서 분면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시고 놓고 세워서로 또 마무리해 주시고 놓고 세워서 또 마무리해 주시고 자, 놓고 세워서 이렇게 그 다음에 행성화 되겠습니다. 걷어서 올라가요. 그래서 전절 여기서 세워서 걷어 올려. 하나 둘 받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초서. 많이 바뀌어버립니다. 여기서 저 올라가 내려와서 여기서 한번 감아주고 이게 이제 볼견자입니다. 이게 초서입니다.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자, 다른 종이에다가 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말씀은자 아니 피혈 피혈자입니다. 피혈 피혈 자 항상 역입을 하셔서. 위를 둥글둥글하게 하고 돌려 굴려서 세워서 중봉으로 이렇게 이게 피혈자입니다. 전서로. 그 다음에 이제 예서가 되겠습니다. 예서는 약간 각이 찐듯하게. 그러면서 핵이 잔 물결 일듯이 살짝 움직여주면 좋습니다. 못이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세워. 항상 중봉으로 하기 위해서는 놓고 세워줘야 됩니다. 여기가 중요하죠. 각이 딱 져야 됩니다. 피할 자.
다음에 해서 자 바로 해기 시작해서 세워서 옮겨서 이렇게 바로 해기 오른쪽으로 좀 올라갑니다. 놓고 또 세워줘야 돼요. 이렇게 또 놓고 세워서 이렇게 이제 역입은 해줘야 되는데 이제 생각해서 쓰거든요. 여러분들 역입을 아시면은 일일이 역입하실 필요가 없어요. 들어가면서 역입을 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공중 역입이라고 그러죠. 이건 이렇게 해줄 때도 있고 이렇게 마무리. 횡선은 그대로 흘려주십니다. 그대로. 해서 자, 놓고 또 세워서 놓고 세워서 넘겨서 이렇게 받으려 세워서 이어주면서 이렇게 놓고 또 면을 바꿔서 이렇게 그래서 거기로서 바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이렇게. 초선은 완전히 바뀝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다음에 볼견자 볼견 자, 전서 여기 입에서 직선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살짝 세워서 굴려줘요. 자. 들어와서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전선은 글꼴이 좀 길어져요. 예서 여기가 어렵죠. 예서는 삐침이 어렵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번 가면서 약간씩 세워서 바꿔줘야 돼. 분면을. 네, 이 부분이 어렵죠. 이 부분 이렇게 딱 하게 돼야 되고 전서하고 해서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부분은. 볼전 거두어서 또 세워서 방향이 바뀔 때마다 붓을 세워서 분면을 바꿔주셔야 돼. 하나 둘 셋 또 세워서 이렇게 다음에 초소 자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한번 감아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비슷하죠? 행사하고 그 다음에 말씀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서는 주로 오창석 전서로 하고요. 예서는 뭐 을령비나 예기비 스타일로, 행서는 왕의지 스타일로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서는 또 이렇게 여개불에서 시작이 둥글둥글하게, 끝에도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걷어주시고, 이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전서로. 자, 예서는 조금 납작하게 해야죠. 자, 약간 각이지게 하나. 약간 핵을 약간 떨듯이 움직여서 이렇게 약간 잔물결처럼 해주면 멋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밴드 타면서 제껴. 해서. 가로액이 오른쪽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저는 해서는 육조체입니다. 육조체. 구양순체가 아니고 육조체. 그 다음에 행서. 행서는 해서에서 그대로 흘려주시면 돼요. 우리가 그 붙잡고 핵을 이끌어가는 붓을 다스리는 법만 알면요, 글씨 그렇게 붓글씨 어렵지 않습니다. 붓 다스리는 법. 내가 붓을 잘 잡고 붓을 장악해야 돼요. 장악해서 다스리는 법만 아시면은, 자, 이렇게 놓고 세워서 갔죠. 여기서 붓끝을, 붓끝으로 다 이루어주는 거예요. 붓끝으로. 이렇게 또 거두어서, 하나, 또 거두어서, 둘, 이 행선은 확실히 자유분방하죠? 이게 조금 더 길게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초소는 많이 관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버려요, 초소는. 초소는 훨씬 쓰기가 더 쉬워요, 사실. 알아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전서, 초소는 우리가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체로 예서, 해서, 행서 정도는 알아볼 수가 있는데, 전서와 초소는 알아보기 힘들어요. 세워야 됩니다. 자, 꼴을 또 마지막으로 한 장만. 자, 여러분 여기서 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9자씩 써드리거든요. 계속 이어서. 이게 종이도 연습지에다가 그냥 씁니다. 여러분들. 양해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뿔각.
골라야죠. 자, 전소하고 우리가 그 인쇄체 우리가 보통 쓸 때 한자하고 순서가 이 필체마다 순서가 좀 바뀌어요. 해서는 굉장히 정확하고 그 순서가 아주 이렇게 엄격하게 지켜줘야 되고, 행서, 초소, 전서는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해서는 주 순서가 엄격하게 해줘야 되고, 또 예서도 마찬가지로 순서를 그대로 지켜서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전서, 행서, 초소는 많이 바뀝니다. 이게 뿔각자예요. 이게 먼저 했죠? 요거 먼저 해야 되는데, 전서에서는 그렇게 순서가 바뀝니다. 아, 예서에서는 또 이제 제대로 순서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게 먼저죠. 그다음에 예. 금방 이거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거 하고 이거 맨날 주게 해야 되는데, 붓글씨는 편한 대로 쓸 때가 많아요. 굳이 순서를 좀 무시하고 편한 대로 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서는 엄격하게 해주고, 행서는 약간 순서가 바뀌고, 초소와 전서는 많이 바뀝니다. 자, 그 다음 해서 불가. 자, 이게 먼저죠. 해서는 이렇게 이걸 길게 이렇게 이걸 짧게 이렇게 올라가고, 자, 놓고 세워서 여기서 세워서 왼쪽으로 옮겨서 탁 마무리해 주시고, 놓고 세워서 오른쪽으로 많이 올라갔죠. 자, 놓고 또 세워서 제껴서 제끼는 것은 중봉으로 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행서. 자, 이렇게 갔다가, 그대로 흘려주시면 돼요. 초소. 초소는 하나, 둘, 이렇게 바로 연결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약간만 절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요게 행서에서 요게 내려도 되고, 안 내려와도 되고 그러거든요. 이 세로 얘기. 여기는 내려왔죠? 그 다음에, 골곡. 골짜기곡. 골고. 골고 전서. 자, 여기를 해서 놓고, 이 세워서 전제를 해 주셔야 돼요. 걷어 주시고, 조금 띄워서, 자, 여기를 해서 여기서 살짝 돌리면서 다시 세워서 이렇게 전제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왼쪽으로 가죠? 여기서 세워서 전제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좀 띄워서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골짜기고, 아, 글자가 조금 넓어졌네요.
자, 예선은 이렇게 가로로 두 개를 꼈습니다. 그리고 하늘자 가로에 이렇게 파임을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6구. 예서 행선은 파임이 있죠. 아, 예서 해서 행선은 파임이 있죠. 처서에서는 파임이 없습니다. 해서와 예서 행선은 파임이 있죠. 행서도 많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서와 해서가 파임이 많고 행선은 파임이 요건 맞죠. 약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해서 해서는 자 여기다가 조그맣게 써볼까요? 이거 자 점을 이렇게 올리시고 그래서 놓고 세워서 파임을 해주죠 파임 자 놓고 세워서 중봉 자 놓고 세워야 돼 그래야 분면 바꾸기가 잘 되죠? 우리가 분면 바꾸기를 하는 것은 붓끝을 제자리에서 딱 세워서 넘겨주는 것은 중봉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이 붓끝에서 모든 그 방법이 붓다스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붓끝을 잘 세워야 돼요. 붓끝을 세우는 것은 분면을 바꾸기 이야기입니다. 분면을 바꾸기 전에 붓끝을 세워줘야만이 분면이 잘 바뀌어요. 분면을 바꿔줌으로써 중봉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중봉을 하는 이유는 단정한 획, 맑은 획을 내기 위함입니다. 자, 행서. 행서는 자유분방하죠. 훨씬. 자, 해서보다. 자, 이렇게 점 찍고 거두어서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돌아서 올라 그래서 돌아서 올라요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여기서 또 거두어서 이렇게 연결이 돼 이렇게 훨씬 자유분방하죠 초선은 또 간략하게 핵이 줄어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두어서 여기서 받아 자 하나 넘겨서 또 해서 넘겨서 여기서 힘을 주고 넘겨서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옵니다. 이게 이제 골국자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콩두. 콩두자입니다. 전선은 이 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 가로액은 여기 비해서 중복을 해주시고 여기는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원. 전서에서만 원이 나오죠. 이런 전서에서는 약간 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쭉하게 써줍니다. 전서. 자, 예서로 들어갑니다. 예서. 예서는 이렇게 약간 시작이 각이지게 자, 잔불길 잃듯이 핵이 조금 변화가 많죠? 요거 하나 그어도 되고 안 그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서예에서는 해그 가 감법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우리가 인쇄체를 기준으로 해서
핵을 더 하나 더하기도 하고, 전석 같은 데는 많이 더해지죠. 더하기도 하고, 또 빼기도 하고. 전소는 핵이 좀 많아지고, 행소, 초소, 이러한 것들 핵이 많이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 줄어들 때도 있고, 하나만 줄어들 때도 있고. 그래서 핵의 가감법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전소나 이건 하나 핵을 더 여줬죠. 그래서 이걸 오자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서예에서는 핵의 가감법이 있다. 때에 따라서 핵을 하나 또는 두 개, 한두 개 더해주기도 하고, 또 한두 개 빼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핵이 하나 없다고 해서 오자라고 하시면 안 되고, 또 핵이 하나 더 있다고 해서 오자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소이죠, 해소. 여기서는 핵이 하나 안 들어갔죠? 콩 두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 행서를 써볼까요? 행서. 자, 놓고 세워서 들어가서 거두어서 이렇게 들어가. 세워서 거두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왔다가 바로 또 이렇게 한순간에 연결을 해서 놓고 세워서 넘겨서 이렇게. 이게 이제 콩 두자예요. 초소. 초소는 더 간단합니다. 더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딱. 약간 다른 모양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까지입니다. 자,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